GTQ 일러스트레이터 3급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예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블로그나 포스트에 가시면 3급이나 2급에 대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기능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방문해 주시고요. 지금 풀 예제는요, 2급에서도 많이 쓰이고 3급에서도 많이 쓰이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생긴 예제입니다. 3급의 3번 문제이고요. 간단하게는 카네이션과 이 모양을 만들어서 밑에 있는 편지봉투와 오른쪽에 있는 초대 글을 만들면 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주요한 게좀 복잡스러운 게몇 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일단 이 카네이션 위에 만드는 부분, 그리고 중간에 있는 요 선이요. 흰색 선이에요. 요 부분. 그러니까 즉두 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제가 수업할 때는 그냥 녹색인지 흰색인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녹색 라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이 이제 흰색 선인 게좀 포인트가 될 것이고 카네이션을 그리는 것도 조금 어려우실 거고요. 또 밑에 있는 거 보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매끄럽게 요 모양을 만드실 수 있어요. 요거 만드는 거.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모양도 요 안쪽에 있는 부분이 보시면 예, 흰색 면에 빨간 테두리가 아니라 둘다 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거를 좀 유념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카네이션을 그려 보겠습니다. 파일에 뉴 하셔서요. 이름을 미리 정하세요. G123456789 보통 9자리죠? 윤정현 빼기 윤정현이죠. 빼기 얘가 3번입니다. 이렇게 미리 문서의 이름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시면 저장하실 때 다시 한번 이름을 확인하실 여유가 있으시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120에 80.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R 키를 눌러서 일단 눈금자를 꺼내 놓겠습니다. 저는요, 대략적인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이용해 볼게요. 카네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밑에 거는 같이 끝납니다. 뭐 이렇게 대략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고요. 또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색깔을 미리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뭐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예, 색깔을 미리 해놓을 필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미리 색깔을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놓고요. 오른쪽에 있는 예, 칼라 이 패널에 오셔서 색깔들을 입력하시면 되죠. 네, 테두리를 제외하고 모두 저는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 주었고요. 가이드라인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카네이션을 그리겠습니다. 카네이션을 그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저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삼각형을 그려요. Shift를 눌러주시면 밑에가 평평해집니다. 제가 컨트롤 더하기를 해서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일단 뒤집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세 개가 필요하니까 너무 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펜독으로요.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펜독으로 여기 중간을 점을 찍고 얘가 이렇게 계곡 내려가는 부분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고정점을 추가했어요. 임의로. 그리고 나서 직접 선택 도구로 볼게요. 여기 보시면 내려오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올라오고 이렇게 돼 있죠. 왼쪽 점은 방향키로 내리고
올라오고 내리고 올라오고 내리고 내리다 너무 뾰족한가? 그럼 오른쪽으로 약간 밀어주고 올라오고 내리고 이렇게 그러면 비슷하죠. 이렇게 저는 이런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중간에 라인들이 좀 필요해요. 너무 뾰족해서 이렇게 했어요. 요 중간에 그 잘라진 라인이 필요합니다. 요거 위에 라인을 그대로 가져올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새롭게 복사가 되고요. 직접 선택 도구로 밑에 것만 선택하시고 딜리트. 요 위에만 남아요. 제가 선을 그려볼게요. 면을 없애고 이렇게 선이 나있더라.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옮겨줍니다. 내가 자르고자 하는 그 위치로 이렇게 비슷한 애가 나오죠? 그대로 하지 마시고 모두 선택하셔서 색깔 다르니까 얘가 잘라져야 돼요. 그래서 패스파인더에서 자르기 마우스 클릭 그룹 하시면 위에는 빨간색, 밑에는 핑크색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근데 중요한 건 흰색 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졌죠. 얘가 세 개가 필요해요. 일단 얘를 그룹으로 묶어줄 거고요. 로테이트 툴을 이용해서 여기쯤에 Alt 클릭합니다. 한 30도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어떤지? 좀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0도 정도 해보죠. 이렇게 카피. 그리고 나서 약간 이대로 그냥 쓰지 마시고 약간 변형해서 이렇게. 얘 하나 더 필요하죠? 이번에는 반사 도구 하셔서 이렇게 카피. 여기 Alt 클릭한 거예요. 그럼 위에가 만들어졌어요. 밑에 대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대를 보니까 위에는 곡선이더라고요. 이렇게. 꼭 이러실 필요 없지만 위에 곡선이고요. 밑에가 약간 그 사각형이에요. 수업할 때는 제가 사각형 도구를 이용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선택 도구 한번 이용해 볼게요. 얘를 조금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만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색깔은 녹색이죠. 그리고 흰색 테두리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느낌으로 붙어 있어요. 네, 자세히 보니까 흰색 테두리가 있어요. 이걸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문제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있는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테두리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걸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즉 어떻게 얘가 응용되는지를 보시고 나서 이 흰색 선이 여기에만 쓸 것인지 전체적으로 쓰일 것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 거는 제가 그룹 정렬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예쁘겠죠?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기둥은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두 개는 합쳐 주셔야 돼요. 패스파인더로 합치기. 그러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를 그려 볼게요. 근데 이 동그라미는 붉은색과 흰색으로 면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선이 나와 있지 않죠? 모두 다 선이 아니라 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겉에 있는 이 빨간 라인도 면인 거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요것도 면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리겠습니다. 일단 기준이 되는 빨간색 얘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요 안에 크기 조절 도구를 더블 클릭하셔서 한70% 정도로 카피를 하겠습니다. 얘는 흰색이 들어가겠죠.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조금 작게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그룹 선택해 주시고요. 그룹으로 묶어주는 이유는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일단 얘가 들어갈 위치들을 대략적으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펜독으로 라인들을 그립니다. 펜도그는 엔터를 누르면 끝나요. 얘도 뭐 색깔은 빨간색이죠. 동일한 색깔. 두께도 미리 좀 해볼까요? 뭐이 정도? 그리고 다시 펜도그로 뭐 이렇게 여기도 뭐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직접 선택 도구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얘는 보니까 원이 더 위에 올라와야 되니까 제가 원을 맨 앞으로 당겨줄게요. 중요한 건요 라인들도 면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을 선택하셔서 오브젝트에 익스팬드를 눌러주시면 예, 선과 면을 모두 예, 확장하겠느냐? 예, 눌러주시면 면이 돼요. 이 상태를 예, 그룹화 시켜 놓을게요. 하나뿐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겨우. 얘가 세 개가 필요하니까 일단은 복제를 하나 더 알트 드래그 해주시고 하나 더 알트 드래그해서 얘는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리플렉트 도구를 이용하셔서 복사 이렇게 복사 말고 확인이네요. 확인 눌러주셔서 위치만 잘 잡아주세요. 뭐 이렇게 될것 같아요. 얘도 전체 선택하셔서 그룹 해주시면 위에까지 마무리가 됩니다.